목소리 들리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아, 이 머리가 왜 이래? 이 머리가 이상해. 이거 봐. 왜 이래? 얘왜 이래? 얘가 이상해. 얘가. 넣어야겠어, 그냥. 응. 이렇게. 아키오 요시자와님, 안녕. 미스터 마왕님도 안녕하세요. 베니스님도 안녕하세요. 묶을까? 안 묶여. 삼각김밥이 뭐야? 왜 삼각김밥이야? 나 아직 안 됐어. 머리숱 많긴 한데, 아직 안 됐어. 근데 안 묶여. 나도 묶고 싶은데, 머리가. 먹어볼까? 나 오늘 화장 잘 먹은 것 같아요? 됐어? 이상한데? 이상한데?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이상해. 오늘 이상해. 됐어, 망했어. 우리 애시정은 왜안 올까요? 속상하게. 응? 배가 고파서 지각이에요 지금 애시정 혼나야겠어 얘는. 아 근데 오늘 애시정이 밤에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조금 늦게까지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까지 조금 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긴 했는데 역시나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아까 8시부터 전화를 했어.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약간 또 시작이야. 이거 또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했는데 역시나 그래서 조금 아까 통화가 됐습니다. 이제 가까이 사니까 그래도 금방 올 거예요. 저 닉네임이에요. 수리. 그러니까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배가 너무 고파서. 계란을 구웠어. 그러니까 삶기보다는 약간 뜨거워. 아 뜨거워. 약간 구웠어. 감동 감동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맑음님도 안녕하시고 그라님도 안녕하시고 안녕하세요. 자 웃었으면 손바닥 하나씩 눌러주세요. 독수리는 무슨 독수리야. 아, 오늘 머리 마음에 안 들어. 머리는 고데기를 하지 말아야 되나 봐. 나 진짜 손이 흑손이야. 아, 망했어. 그냥 있을걸. 왜요? 네? 왜? 나 이래. 왜 그래요? 나 이래요, 원래. 아, 엑스 늦잠 자가지고 올 거예요, 금방. 저랑 같이 함께 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 오늘 날씨 다들 엄청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낮에 나가질 않으니까 바깥에 여기 안에만 있으니까 날씨를 잘 몰라요. 더웠다 그러고 날씨 진짜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완전 부러웠어. 오늘 벌타. 그래, 오늘 이슈 있잖아. 오늘 그 렉시 톰슨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정말 힘들죠. 그리고 이게 작년이었으면 실격이야. 작년이었으면 실격이었는데, 올해부터 룰이 바뀐 거예요. 그게 원래 따지면은 수거 카드를 이미 제출을 하고 끝난 상황이잖아요. 끝난 상황인데, 이제 끝난 상황이지. 끝난 상황이었으면은 이미
오늘 지났잖아. 끝나면 이미 스코어 제출하면 끝이야. 그러면은 어 울지. 그러면 실격이었어 원래는. 근데 올해부터 룰이 이제 법이 룰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끼우다님이 어, 한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끼우다님 고마워. 끼우다 고마워. 아, 네 감사합니다 델리게이트님. 주말에 놀러 오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남은 홀을 다 벌타를 먹은 거예요. 17번 홀에서 그랬으니까 17번 홀, 18번 홀을 이제 두 홀을 벌타를 받은 거지. 그래서 투 벌타씩 해서 초탈 네 타를 받은 거야. 근데 그 네 타를 받을 때가 세 타차 이제 1위였잖아. 그래서 갑자기 그 벌타로 인해서 갑자기 한 타차 2위가 된 거지. 근데 울면서 버디했다며. 나 그거 못 봤거든. 울면서 버디했다며. 대단한 거야. 대단한 정신력 아니에요? 델리게이트님 나가셨어. 나가이버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소연 프로가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유소연 프로도 뭐 저랑 완전히 친한 건 아니지만 저랑 친분은 있긴 한데 유소연 프로도 우승이 너무 목말라 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고 착한 친구인데 우승이 좀 목말라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우승을 한 거잖아. 자기도 열심히 치고 잘 쳤지. 잘 쳐서 안녕하세요 나가이버님. 그래가지고 마지막 홀에 울었잖아 치고. 잘 됐지 뭐. 너무너무 잘 됐지 뭐. 근데 렉스 톰슨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너무 아깝지. 렉스 톰슨도 아깝고 또 그 뭐야 소연이도 잘 됐고 다 그런 거죠 뭐. 좋겠다 우승해서. 아크딩크님, 천안아저씨님, 카카오회장 김범수님도 안녕하세요. 아 근데 나는 만약 하긴 우승하면 할 수 있겠다. 너무 더럽잖아. 그 호수 수영 좀 더럽지 않아? 그쵸? 아 뜨거워서 못 먹겠어. 계란을 구웠어요. 아 뜨거. 자 성훈이라고 님도 안녕하시고 지카카님 간장공장 공장장님도 안녕하세요. 내 게? 내 게 왜 거기까지 갔어? 거기 미국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성훈이라고 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손바닥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코운파님도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골프 레슨 방송이고요.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일단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세요. 저희 같이 아 감사합니다. 근데 천원 아저씨님 또 저보다 어린가요? 왜 다들 저한테 누나라고 할까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가요? 왜 나한테 다 누나라고 해? 그럼 나 반말해. 누나라고 하지 마. 몇 살인데 나한테 누나라고 하는 거야? 미시간 아빠 곰탱이님, 댕댕이 라이크님, 지구인 1님도 안녕하세요. 아 무슨 이마예요? 아 이마래 이모예요. 어떻게 내가 이모야? 말도 안 돼. 슬라이스 어떤 슬라이스야? 아 미시간이요? 미국? 미국에서 보시는 거예요? 아 오늘 머리가 망해가지고 산발이야. 그냥 안 해야겠어. 뭔가 예쁘게 보이려고 했는데 더 망했어. 아 그래요? 해외 시청이 안 돼요? 그쵸. 이게 슬라이스가 난다. 어떤, 그러니까 슬라이스던, 뭐, 훅이던, 뭐가 난다고 했을 경우에,
뭐 스윙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내 그립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뭐 너무 뭐 위크 그립을 잡고 있진 않나. 저게 무슨 말이야? 왜 파타를 붙이는 거야 앞에? 너무 이제 그립을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너무 슬라이스가 난다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열려서 위크 그립을 잡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보세요. 우노하고 브라봉한테 뭐? 파수아이는 뭐야? 나 완전 바보 같아. 나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왜 그래? 내가 이력이 딸린 거야? 맞아요. 유소연 프로 너무 감동이었죠. 너무너무 축하하죠, 진짜. 아, 미국이 맞아요? 맞겠죠, 뭐. 카카오TV 전신이 다음 팟인데 여기 시청자들이 백수가라고 애들이 팟수라고 하는데 아 백수를 팟수라고 한다고? 아 팟 다음 팟 그래서 팟수 아 그래서 팟수하이야 그래서 팟하 어 나 이제 알았어 아 이제 알았어 감사해요 완전 뭔가 덜 떨어진 애 같아. 그쵸. 포벌탄 처음이죠. 왜냐면, 그러니까, 한 홀에 두 벌타씩. 한 홀에 두 벌타씩 해서, 이게 17번 홀에서 벌타를 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홀을 다 벌타한 거예요. 그래서 17, 18을 벌타를 두 홀을 받으니, 토탈 이제 4벌타가 된 거지. 포벌타가 된 거지. 아니 이모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잘 안 하니까 모르는 걸 수도 있지 뭐 다 나 어리다고? 모를 수도 있지? 응? 자 구라임 프로 주 갤럽님 안녕하세요 다들 손바닥 한 번씩 새로 오신 분들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정 프로가요 한번 우리 이거 걸어볼까? 아까 몇 시에 통화했지 나랑? 나랑 정확하게 8시 48분에 통화를 했어. 그런데 그때 일어났단 말이야? 몇 시에 올까요? 몇 시에 올 것 같아요? 여기에? 몇 시에 올까요? 나는 30분 전에 올까? 30분 후에 올까? 나카세코님 안녕하세요. 아 출발은 근처예요.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은데 걔가 씻고 와야 되잖아. 아 13분까지 못 오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걔가 샤워를 하고 어쨌든 화장까지 하고 와야 돼. 골프대에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어떤 게 도움 되셨지? 뭐 스크린 골프대회가 저거 한다고? 예쁜 아가씨는 누굴까요? 나도 화장을 좀 더 진하게 해야 될까 봐. 나도 화장을 좀 더 진하게 할게요. 더 예뻐져야겠어. 허지우 프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카세코님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지난주? 아 지난주도 그래. 아, 나는 그냥 안 하고 와야 될 것 같아. 지난주도 하려다가 망했어. 지난주에도 하려다가 망했어. 현우 오빠님 저번 주부터 목소리 칭찬 너무 감사합니다. 카카오 토치님. 내 청춘의 빈자님, 샹크, 컬릿,
라파코리아님 다 안녕하세요. 새벽목장님도 안녕하세요. 한번 볼을 쳐볼까요? 어디야? 영춘! 네? 나 남자 카본 아이언으로 하나만 갖다 줄래? 7번이요? 어. 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30분 후에 올 거라고? 허지우퍼가 재밌어? 왜? 연습장에서 어프로치 연습할 때 거리 측정이 힘들어요. 자, 연습장이 실외인가요? 실외일 때 또 이게 1층에서 칠 때, 2층에서 칠 때, 3층에서 칠 때 거리가 다 달라요. 그런 것도 다 신경을 쓰셔야 돼요. 고마워. 자, 나츠메 소시즈님. 투고잉? 이고잉? 이고잉? 투고잉? 뭘로 읽어야 되지? 아무튼 고잉님 안녕하세요. 아, 옷 색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외 연습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뭐 1층이 가장 솔직히 정확하기는 해요. 근데 2층부터는 예를 들어 1층에서는 30m다 그러면은 네, 프로입니다. 김포갈매기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1층에서 30m다라고 하면은 2층에서는 30야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거리 조정을 조금 생각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어프로치 연습하실 때 이게 뭐 10단위로 끊어서 연습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30, 50, 70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끊어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한 번 하실 때 30m를 하겠다라고 하면 30m만 일단 주구장창 하세요. 그래서 그 감이 조금 오면 그때 이제 그때 이 50을 가고, 그러니까 하나의 거리를 가지고 연습을 할 때는 그거를 가지고 조금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서 내가 그냥 뭐 눈 감고 쳐도 요즘 엄마 아 깜짝이야 아파라 눈 감고 쳐도 뭐 30m면 30m에서 약간 눈 감고 쳐도 요 스윙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 거리를 연습하는 게 처음에는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의 나의 스윙이 이제 적정하게 뭐 완성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30m 30개, 뭐 50m 30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바꾸셔도 좋지요. 공 몇 개 쳐볼까요? 일단 저도 오늘 좀 연습을 안 해가지고 저 요즘에 연습을 안 해가지고 공을 몇 개 쳐볼게요. 우리 애시정 기다리는 또 시간도 있고. 다시 8분에 일어났대. 그래서 잠시만 신발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이거 신고 칠까요? 영춘아 혹시 저희 가면 저기 나이키 골프화 있잖아 바닥에 그것 좀 갖다 줘. 고마워. 아니 이게 무슨 신발을 거기서 뭘 본 거야. 이거 인터넷에서 산 거예요. 인터넷에서 괜찮아요. 이거 그래도 반응이 나쁘지 않은 단어예요. 너무하네. 단화를 신고 하면 다 좋은데 발이 아파. 칠 수는 있는데 발이 좀 아파. 어디다 치는 건가요? 저희 여기가 지금 스크린이 돼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크린이 돼 있는데 일단 저희가 뭐 게임하거나 하면 스크린을 키는데 그냥 레슨할 때는 스크린을 좀 안 키고 있어서 그립 잡는 팁이요.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립을 잡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그립을 잡을 때 이제 여기 메이커 라인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근데 자기 스윙에 따라서 그립을 달리 잡아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처음 시작하실 때 그립을 잡는 걸 알려드릴 때는 약간의 훅그립이라고 생각하는 게 따지면 스퀘어 그립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이커 라인이 있는 데가 약간 지었을 때 약간 V자가 이런 식으로 많이 홈이 파이면 안 되고 약간의 체크 표시 같은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여기 라인으로 쭉 따라 들어오는 정도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 손이 크신 분들이 이거를 잡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완전 다 이렇게 잡으면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손, 지금 여기 손금 제일 윗선 라인 있죠. 거기랑 손가락이랑 손바닥 중간 라인을 겹쳐서 약간 살을 찝어주는 거예요. 살을 약간 찝어서 빈 공간을 조금 채워준다라는 느낌으로 왼손을 잡아주고요. 얘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쭉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좋지 않아요. 안으로 조금 넣어줄게요. 그래서 안으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잡을 땐 저는 이제 오버래핑 그냥 인터로킹 안 잡고 오버래핑을 잡는데 오버래핑을 할 때 그대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저 왼손 그립이랑 오른손 그립에 이제 오버래핑을 할 때는 여기 새끼와 오른손 새끼와 왼손 검지만은 마주치면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검지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좋지가 않고요. 딱 이렇게 맞닿아야 돼. 손가락들이. 얘만 올라가고 얘는 맞닿아서 그대로 잡아주는 거야. 그대로 잡아주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손가락이랑 손바닥의 중간 경계선에 손을 잡아줄 때 이쪽 안쪽 손바닥 라인 안쪽에 약간 살을 찝어주면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을 약간 보상해주는 거지. 빈 공간이 없도록 살을 약간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여기 살을 약간 찝어서 잡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오른손 쓰기가 굉장히 편해져서 좋지가 않고 얘도 약간 엄지를 안으로 넣어. 엄지를 안으로 넣어서 V자가 약간 체크 표시 같은 약간 V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립을 잡아주면 일단 기본적인 거는 끝이 나는 거예요. 처음 칠 때는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아요? 아니 누가 공을 여기다 이렇게 많이 친 거야? 도대체 너무한 거 아니야? 다섯 개만 더 치고 어떡해? 다섯 개만 더 칠게요. 제가 요즘 스윙을 좀 바꾸고 있어가지고 하나만 더 아 힘들어. 이게 날개축제 아프신 분들은요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많은 분들인데 이렇게 되면 날개축제가 아플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담 걸리면 또 쉬어야 돼. 적어도 막 한 3주 쉬라 그래. 그러면 또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3주 쉬면은 다시 시작하라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진짜 담 걸리면 노답이에요. 담 걸리면 진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 상추 착한 그렘린 닮음 님 안녕하세요. 아 누가 나 발음 안 좋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아 애시정이랑 막 나보고 발음 안 좋다고 그래갖고 신경 쓰여. 그 다음에 야스꼬미도님, 하하도리님, 바다슈슈님 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손바닥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정키윤님, 포타티님, 바다양기님, 팔도 메밀 비빔면님, 허무허무님 다 안녕하세요. 아니 100분이 보는데 우리가 이 손바닥 추천은 20번밖에 안 됐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진짜 머리 다시 하고 싶다. 아 너무 이상해. 모자 쓰고 싶어. 일단은요 누구에게 배워야 하나. 트라우마 있을 수 있죠. 근데 트라우마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더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그거로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요? 조금 더 만약에 거기서 진짜 망가졌으면 그게 10몇 번을 13번을 해서 들었나 그 소리를? 근데 그것도 좀 그래. 몇 톨 좀 남기지 않고 그 소리를 들었으면 좀 더 열심히 쉬었을 텐데 뭔가 너무 많이 남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너지기도 되게 좋은 홀을 많이 남겨놓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너무했다 진짜 너무한다 막 이랬거든요. 그쵸 좋은 경험이죠. 근데 그게 마크가 조금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었어. 공이 이렇게 있어. 자 공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마크를 이렇게 했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지금 마크가.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마크를 놨다? 그리고 공이 없어. 그리고 공을 이렇게 놨는데 마크가 보이는 거야. 이러잖아. 아 근데 필드 나가면 다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정말 공 놓은 데 놓지 않잖아요. 근데 좀 운이 없는 것도 있었고 좀 그랬죠. 시합이니까. 홀로로님 감사합니다. 근데 시합 때는 또 그러면 안 되죠. 너무 또 심하게 그렇게 카메라에도 바로 보일 정도였으니까 그랬으면 안 됐죠. 왜 그러세요 갑자기 또 직학한님. 그래서 좋은 경험을 발판 삼아서 더 열심히 하면 좋죠. 시합 때? 나는 다른 사람 볼 친 적 있어. 중학교 때 나는 다른 사람 볼을 쳐서 근데 그 홀에 알았어. 그래서 치고 그린에 가서 알아서 아니 왜 그랬냐면 저거 내 공이래 그래갖고 가서 쳤지. 근데 중학교 때는 또 한 번씩 그런 실수를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벌타 맞고 쳤지. 벌타 당당하게 벌타 맞고 내 공 다시 그 자리에 놔두고 다시 쳤어요. 제가 실수를 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도 같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 공을 친 거예요. 둘 다 서로 공을 치고 바다향기님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둘 다 벌타 맞고 다시 지공 쳤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땐 또 우승권이랑은 또 멀었어. 그래서 그냥 뭐 벌타 봤지 뭐 이러고 쳤지 뭐. 가두리 양신님, 정키우님, 라디츄님
안녕하세요. 저예요, 저. 나 바꿔 그냥 지수로 할까 봐. 어, 맞아. 잠만 뭐야. 잠만. 어, 왔다 왔어. 얘 머리도 안 말렸어. 얘 30분, 어, 30분 전에 왔네? 다들 너 30분 왜? 지나서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 진짜? 어. 빨리 왔네. 어, 진짜 빨리 왔다. 아, 머리도 안 말리고. 어. 잠만 보추려. 아, 진짜. 야, 너 빨리 왔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지? 나는 아니, 너 30분 지나서 올 줄 알고. 어, 진짜 근데 초스피드 아니냐? 어. 야, 근데 이거 보이니? 뭐? 내가 우리를 위해서 이거 심지어 구웠어. 진짜? 그러니까 그 찜통에다가 찐 거야. 그러니까 물에 넣은 게 아니라. 물에다가 이거 껐어. 아직 안 켰어. 어. 물에다가 넣은 게 아니라 어. 박예미 씨. 진짜 왜 이래? 박예미 지금 뻘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오늘 좀, 아, 참 오늘 끝났지? 나 아까 머리 괜찮았잖아. 어. 또 예쁘게 하겠다고 고데겠다가 이렇게 됐어. 아유. 분명히 근데 하든 괜찮았거든? 근데 담비도 방송을 하려니까 머리가 왜 이렇게 되니? 배터리 없네. 나 갔다 올게. 배터리 새로 낀 건데? 온. 안 들어와. 잠깐만. 그러면 저거 켜져 있어? 응. 요걸 한번 봐야지. 아, 요거 잘못 꽂혀있죠. 아, 또 갔다 올 뻔했네? 응. 됐어. 아, 진짜. 낙하세코님 아까부터 왜 그러세요? 나가. 아니, 나한테도 그랬어. 진짜? 예쁜 분 한 분 계시던데? 계속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심해요, 낙하세코님. 저희 방송 와가지고 다른 사람 칭찬하고, 다른 사람 예쁘다고 하면 진짜 가차 없거든요. 그냥 오늘 방송을 아예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뭘 어쨌는데요? 됐다, 됐어. 말을 말자. 감사합니다, 현우 오빠님. 이상한 분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괜찮아. 어, 3번에 3번 구라치님 지금 몇 번째인가요? 몇 번 구라치는 중? 몇 번째예요? 어, 두 번 하셨네. 이제 한 번 더 하면 끝났어. 한 번 더 하면 끝난 건가? 응, 라파코리아님, 네, 맞아요. 프로예요. 둘 다 프로입니다. 응. 어, 우리 언제나 맑음님. 매니저야, 아주. 매니저. 오케이, 됐어. 이제 못 나가. 언제나 맑음님, 이제 못 나가. 내가 매니저 만들었어. 못 나가? 됐어. 어? 하루에 세 번 구라치님 이제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두 번에서 한 번밖에 안 남았고? 갑자기 조용해지셨어. 너 오늘 분위기 있대. 자다 일어난 이 모습이 더 나은갑다. 그쵸. 근데 또 어쨌든 이게 여자 시합이 조금 더 뭔가 이벤트 같은 부분이나 볼거리들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남자 시합보다. 그러니까 외국 시합 말고 한국 시합 같은 경우 특히나 그래서 여자 시합이 조금은 더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뭐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나도 몰라. 그냥 시킬 줄만 알아. 왜? 아키오 요시다와님 매니저 하고 싶어? 내가 시켜줄까? 이번 방송에서? 됐어. 이제 그만한다. 이제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세 번 구라침님? 어? 이제 말 못 하는 거 아니야? 세 번 구라 다쳐가지고? 아, PC로 맞게. 근데 이거 나 PC로 들어온 사람이나 뭐 핸드폰으로 들어온 사람 어떻게 알아? 여기 뭐 없니? 뭐? 그거 없네? 잘 모르겠어. 뭐야, 다 세 번 구라쳤다고 얘기하면 어떡해. 나만 할래. 다들 그냥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어줘. 뭘 다 같이 세 번 구라쳤다고 하고 있어. 아, 매니저 할까봐 아이폰으로 들어왔어? 참. 아주 잘했다. 저분 아니? 몰라. 야, 도움돼. 나 의지했어. 나 하자마자 아, 들어왔어. 아, 진짜? 베니스님이랑 제일 먼저 들어왔어. 그래, 너보다 먼저 들어왔어. 저보다 먼저 오셨네요, 역시. 아, 진짜 깜짝 놀랐어.
골프 시험 고등학교 때 A플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어디 고등학교를 다 어디 학교를 다녔길래 고등학교 때 A플이 나오지? 저 무리니? 아니요, 이거 망고 주스예요. 맛있겠다. 이거 가루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온. 남아 있는데 이따가 담비 한가하면 얘기해줘. 오. 담비 한가하면 저거 해. 와. 맛있지. 오. 이거 완전 싸. 이거 탕이라는 거야. 그래서 필리핀 마트에 가면 요만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줄줄이로 팔아. 그러면 하나에 백 몇십 원인가 이래. 아 그래? 되게 싼데 이거 하나 타면 저 우리 그 물통 있잖아. 물통 반 이상 정도가 나와. 가루 하나에. 그래서 한 네다섯 잔이 나와. 괜찮지? 난 계속 먹어도 돼? 아씨. 담비. 바빠? 어? 와 이건 뭐야? 아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야 요거까지. 떼제베에서 시합을 두 번 해봤어? 어 불량식품 색소랑 근데 이거 망고향 엄청나. 아니 근데 불량식품 냄새는 나요. 어 근데 맛있잖아요. 근데 맛있어요. 이거 뭐 이 정도면 1년에 한두 번 먹는 거는 괜찮지. 이 정도면 먹으면 돼. 근데 이게 맛있고 이게 맛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망고랑 깔라망시가 있어. 깔라망시. 괜찮다. 그것도 진짜 맛있어. 오자마자 먹방을 찍나요? 내가 갖고 올까? 저거 주스 더 있어. 아 진짜? 우와 이거 되게 뜨겁네. 그래 그거 아직 얼마 안 된 거야. 달걀. 아니 쟤는 늦게 왔는데 내가 뭐 한다고 이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궁시렁 그만두고 빨리 오세요. 희한하네. 짜잔. 우와 예쁘지? 이게 이만큼 있었어. 근데 지금 얼음 남았어. 지금 너 이, 주면 준다고 이, 너 오면 준다고 내가 이만큼 남겨. 이 짧은 다리로 얼마나 빨리 갔다 오는지 귀여워 죽겠어. 맛 이거 색깔 다르지? 구워가지고 그래. 어떻게 구웠어?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찜통에다가 넣고 그래? 구웠다고. 잘 안 들렸어. 자 이거 아세요? 이거 필리핀 다녀오신 분들만 아는 거. 이게 동남아 간장이에요. 동남아는요 약간 특히 태국은 계란을 간장에다가 찍어 먹거든요. 이게 얘가 필리핀 갔다 오면서 저한테 선물로 사다 줬어요. 간장을. 근데 같이 먹는 거야. 아까 김프로님이 진짜 양아치같이 우리가 해놓은 거 다 그냥 혼자 자기가 먼저 지금 솔랑 다 먹어버린 거 아니야? 뭐? 계란이랑 오 마이 갓. 너가 갔다 와 이번에. 일단 이거 먹고 갔다 올래. 네 생방입니다. 의도치 않게. 우리 지난주에도 먹었어? 나 안 먹었는데 너가 먹었겠지? 나 안 먹었는데? 계란은 네가 먹잖아 방송에서. 나 처음 먹는 건데 왜? 야 그때 먹었을 때가 몇 주 전이야? 3주 전 아니야? 그때 보는 거야. 아 제발. 아 진짜? 지난주였겠지. 지난주에 저번 주에 계란 안 먹었어. 지난주에는 그냥 한 3주 됐어. 치킨 먹었던 것 같은데. 오늘 원래 우리 그거 그랬잖아. 20주년 뭐 파티 미안해. 오늘 지각해가지고. 나 까먹었어. 다음 주에 하자. 그래. 원래 아 그래. 스윙 아까 제가 열심히 볼 쳤는데 안 보셨나요? 제가 이거 먹고 다시 쳐드릴게요. 아 20년 딱 누가 보내줄 줄 알았지. 태국 전지 가기 전이면은 내가 언제 갔다 왔지? 아니 20주년 떡을 보내줄 줄 알았지 나는. 진짜 어떻게 아무도 안 보내주셨어? 하나만 더 먹고 제가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먹고 뭔가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삶은 달걀이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약간 쪘어. 아 거짓말. 아니 그러면 다음 주에 보내주세요. 우리 달걀 진짜 맛있게 먹지 않아요? 응. 나 찍게. 그러면 올려줘.
나 원숭이 먹으면서 그래 원하신다면 계란 사십니다. 그지? 입에 아직 있어. 나 수인 좀 줄이려고 하는데 보이니? 한번 볼게요. 봐줘. 조금. 조금 줄었지? 응. 훌러덩 못... 넘어가는 게 없어졌네. 야, 이상 못, 이 이상 못 줄이겠어. 못 맞추겠어? 이 이상 줄이면 타이밍이 안 맞아. 더 줄여볼까?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럼 임팩트가 약하지? 뒤딱 맞아. 어, 뒤딱 맞고 아니면 약해. 지금 정도가 딱 좋은데. 그래? 잠깐만. 아, 오늘따라 간장이 아, 왜 이렇게 미치는데? 튀어나오니? 얘 오늘 왜 이렇게 적극적이니, 간장? 아, 손에 다 묻었어. 그래, 이 정도는 올려야 돼. 하나만 더. 어머, 뒷땅 쳤어. 아, 뒷땅 쳤는데 박수 치시면 어떡해요? 마마 있네. 아이고. 네, 스크린. 입니다. 하면 어, 야, 조심해. 간장 조심해. 있어요. 아이씨, 잠깐만. 잘했어. 이모님이래 나한테. 왜 이래? 스케일 보이나? 음료수 먹는 스케일. 빨대 꽂았다. 어, 빨대 꽂았어. 스윙 소리 다를 수 있죠. 응. 스윙 할 때 소리가 좀 다를 수 있다. 얘도 이상한 소리 하는 애 아니야? 응, 냅둬. 응. 얘 어떻게 다시 쓸 수가 있지? 그지? 모든 그 이게 레슨을 저희가 뭐 찍을 이거, 때도 그렇고 이거 쓸까? 자, 레슨을 찍을 때도 그렇고 이게 모든 분들한테 통용이 되는 그런 레슨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레슨을 찍을 제가 레슨을 찍을 때 뭐 모든 사람한테 이게 통할 거야라는 얘기인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어떠한 가상의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분들한테 레슨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레슨을 하는 거니까 모든 레슨을 가지고 해보고 자기한테 안 맞는다 해서 그 레슨이 틀리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프로가 괜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말 주변이 별로 없어서 잘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또 잘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프로들 공부를 많이 하고 그지 경험이 많으면 컨트롤의 차이를 알려줄래요? 에이, 좀 받아줘라 오늘 좀 이렇게 늦지 같겠다고 한마디를 안 받아주네. 지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어. 어? 나 너무 진짜 힘들었어. 나 못 봤냐 아까? 왜? 단톡에? 포스터 내가 했어 안 했어? 했어 했어. 잘했어. 그것 때문에 뀨랑 이러니 저러니 계속 나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야 네가 해. 잘했어 오늘 수고했네. 난 잠을 왜 이렇게 잔 거야 오늘. 근데도 피곤하니. 일단은 먼저 바다향기 이님이 말씀하신 거 먼저 해드릴게요. 경사 있는 곳에서 스윙을 할 때 풀스윙을 하지 않고 반스윙 정도로만 해서 샷을 하는데 그 스윙의 차이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가 해요? 내가 해요?
네가 하세요. 왜요? 빨리 갔다 오세요. 아직 좀 정신이 안 나서 그래요. 정신 났어요, 너? 아니요. 일단은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누가 볼을 치고 안 올려놨어. 아, 볼이 여기 누구야? 엄청 많아. 뭐? 누구야, 누구? 몰라. 아. 사람들이 혼나야겠네. 어머 어머, 어떡해. 너네 어디 가니? 일단은 경사면 일단 여기가 평지라 가지고 경사면을 완벽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조금 무리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왼발이 올라가는 라이예요.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체중을 가운데다 두려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쪽이 낮은 쪽이라 체중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체중을 놔둔 상태에서 경사면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그러냐? 이렇게 됐을 때 스윙을 뭐 낮게 끈다 뭐 이런 개념은 가지고 가시면은 낮으니까 이걸 언제까지 끌고 내려가고 뭐 더 끌려 내려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내려가게 됨으로써 바로 또 체중 이 중심도 또 이렇게 흐트러질 수가 밸런스가 깨질 수 있어요. 나 왜 이렇게 오늘 단어가 안 맞지? 네, 도와주고 있잖아요. 밸런스가 깨질 수 있으니까 체중 이동은 일단 최소한에 놔두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왼발을 만약에 지금 들고 쳐볼게요. 그래서 왼발을 든 상태에서 쳤을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오르막 왼쪽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는 벽이잖아요. 벽에다 갔다가 박는 거예요. 더 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라인을 그 경사면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치고 나갈 때는 경사면을 따라서 스윙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대신 스윙을 하는데 여기서 동작이 커지게 되면 이렇게 가서 결국은 뒤로 물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중은 하체는 좀 꽉 잡아주신 상태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금 버텨주시는 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펀치샷을 한다고 하잖아요. 펀치샷을 할 때 스윙이 작아졌다고 해서 내 리듬이 빨라질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걸 잘 못하죠, 보통. 예를 들어 내 리듬이 풀스윙을 할 때 하나, 둘 이었으면 하프를 할 때도 하나, 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치. 그게 아니라 스윙이 작아졌으니까 내가 여기서 둘이니까 여긴 하나로만 가야 돼. 맞아. 그래서 하나, 둘 하는 순간 리듬 바로 깨져서 공은 더 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프 스윙을 할 때는 조금 더 스윙을 여유 있게 가지고 나가셔서 하는 거예요. 하프 스윙을 한다 그러면은 채도 약간씩은 짧게 잡아주셔도 되는 거고 조금은 더 여유 있게 잡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할래? 버티는 게 은근히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어디다 힘을 좀 주고 버텨야 되냐면 내가 상체에다 힘을 주고 버티는 게 아니라 여기 골반 쪽에다 힘을 주고서 여기서 이제 지금 지수프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러한 경사 라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 올려서 여기가 잡아주는 듯한 느낌으로 여기가 그냥 확 풀려버리면 그러면 중심이 잃어버리겠죠. 상체에 힘이 딱 쏠리면서 그래서 약간 낮은 중심 자세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왼쪽에 딱 접히는 듯한 느낌으로 해야지 클럽이 경사면을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미안해. 계라 깨는 소리가 이렇게 요란할 줄 몰랐어. 너 오늘 뭐 나한테 불만이 있지, 그지? 내가 아니야. 오늘 늦게 나와서 불만이 있을 거야. 아니야, 그래.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다시 들어 올려서 빵 쳤을 때 이쪽에서 힙 각이 확 일어나지 않게 낮은 자세에서 유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중심이 잘 잡혀요. 반대로 이쪽 라인 있을 때도 이쪽 힙 쪽에 그 힘을 많이 주고 이 힙각이 잘 유지가 되면 그러면 밸런스가 잘 깨지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런 컨트롤 샷에서는 몸이 빨리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맞죠, 지수프로님? 최병목장님 20개 감사합니다. 거의 많이 하는 미스샷이 들어 올려서 뭐 우드샷이나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몸이 일어나는 얼리 익스텐션 동작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필드 나가서 주저앉아서 쳐보세요 라고 하면은 잘 못 주저앉더라고요.
근데 내리막 반... 라이트 하나만 또 해주세요. 어? 하시고. 어? 내리막 라이트 하나 해주세요. 응. 반대 그래서 잊어버렸잖아. 야 들어오지 마. 야 잠이 안 깨서 그래 너가. 내야 일어나. 넌 왜 아직 자고 있니? 너 일어난 지 지금 한 시간도 안 됐잖아. 얼리 익스텐션까지 하셨다. 아, 얼리 익스텐션 맞아. 그래서 주저앉으면서 그 필드에서는 플레이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백스윙 올라왔으면 약간 앉아야지 하면서 치면은 맞아, 오히려 여러분들이 치면은 그냥 정상적인 그 몸통의 각도에서 공을 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내리막 경사일 때 팔로우 스로우가 낮게 가는 건 아니죠? 라고 질문하셨어요. 어때요 지수프로님은? 5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그 이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내리막 경사일 때는 진짜 중요한 거는 볼의 위치가 왼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좀 너무 어렵다는 거. 아 맞아요. 그거는 진짜 뭐 오르막 경사 이때는 왼쪽에 있어도 그냥 이렇게 확 밀어치면 되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렇게 내리막 경사일 때 볼의 위치가 왼쪽 발에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잘 못 맞춰요. 아예 공을 띄우지도 못해요. 그리고 공을 치는 방법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백스윙을 너무 풀로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체중이 잘 가지도 않는데 괜히 팔만 올라가기 때문에 별로 그러니까 뒷땅나기 좋으니까 백스윙은 조금 작게 하시고 그래서 이 팔로스로는 조금 더 힘차게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아니 끼우다시 코끼 다섯 개를 보르는데 너 레슨 하니까 내가 끼어들지 않으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더니 지가 그거를 글을 적었어. 끼우다 님이 쿠키 다섯 개를 보내셨습니다. 이거를 적었어 지가. 고마워. 지금 끼우가 보냈어? 네. 들어올려서 팔롯으로는 그냥 자신 있게 확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공이 자신 있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모든 경사면에서 어? 모든 컨트롤샷을 우측으로 좀 두는 편인데 맞지요? 우측으로 좀 두는 편인데 맞죠? 공을 우측에 두는 공 우측으로? 왼쪽보다는 우측이 낫죠? 맞아요. 왼쪽보다는 우측이 낫고 이래저래 다 헷갈리면 그냥 가운데 놔두세요. 가운데 놔두면은 그래도 왼쪽에다 놔둬서 생기는 미스샷은 없어지니까 일단은 가운데나 혹은 우측에다 두고 공을 치시고 그리고 뭐 그런 건 아시죠? 우측의 경사가 높으면 공이 우측으로 휠 수가 있고 왼쪽의 경사가 높으면 공이 왼쪽으로 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우리가 그 목표 방향을 조금 더 우측 왼쪽에 좀 놔두고 공을 친다는 거 네. 그거 좀 놔두고 치면 좀 너무 당황하지 않고 칠 수 있어요. 출출한 시간이 좀 배고파요. 저녁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어? 어머 죄송해요. 왜? 냠냠 소리가 겹친데.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우우자자? 왜? 모르겠어. 자 오른쪽이 떨어질 때는 왼쪽으로 가는 거고 왼발에 떨어질 때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200m만 날라갑니까? 더 가죠. 더 가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이 미터로 봤을 되네. 때 또 먹게 되네. 이 소리가 봐봐. 은근히 장난 아니라니까. 이게 근데 생각보다 200m가 안 나가는 프로들이 있어요. 맞아. 왜냐면 내가 저번에 쳐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거리들이 안 나가더라고. 나는 이제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프로가 아니잖아, 이제는. 이제는 은퇴를 한 거잖아. 은퇴를 한 지가 몇 년이니, 내가 지금. 아, 바다영주님 맞아요. 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비거리는 타고난 거는 아니죠. 그래도 연습을 해야죠. 뱃냐, 이제는 막? 바다향기님이 10개를 구원하였습니다. 바다향기님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얘 말도 해주네? 응. 몰랐어? 응. 어떻게 따는 거야? 타고난 건 있죠. 기본적인 내 신체가 있으니까 신체적인 어떤 플러스적인 요소는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 스윙과 내 노력으로 인해서 거리는 더 나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제가 키가 작아도 생각보다 거리가 그렇게 안 나가지가 않아요. 저보다 키 큰 애들보다도 더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의 양현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꿈의 양현님 안녕하세요. 뭐가 몰라? 왜 얘가 왜 몰라서 관심을 가져줘야 돼? 바다향기님. 네. 하얀색 없는데. 우리나라 최장타 프로가 김태형 프로인가요? 누구니? 김태형이 있어. 걔네가 장타야? 공 아니야 공? 작년에. 아니야. 그러니까 작년에 브라더스 오빠는. 제 작년에 그거 장타 왕은 찍었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는 장타에 대해 나가서 입상을 했던 애들을 가지고 모아온 거잖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평안이 오빠가 2014년인가 13년인가 그때 했었어. 그 이후는 내가 잘 몰라가지고. 정신만 살아 계세요. 급 삶은 달걀 땡기네요. 그죠? 완전 맛있어요. 나 어묵탕이 땡겨. 계란에 어묵탕 먹으면 쌍 노른자가 녹잖아. 그 어묵탕 국물이 좀 땡겨. 미치겠다. 오비베어스님 안녕. 오비베어스님 안녕. 근데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망고 주스랑 괜찮지? 이 불량식품 주스랑 이거랑 바이올린 1억짜리. 우리 그렇게까지는 안 들고 다녀요. 저희는 들고 다녀봤자 1,000만 원? 나 1,000만 원 안 되는데. 1,000만 원 안 되는구나. 1,000만 원 안 되지. 200, 200, 300, 400, 500, 600? 그지? 백까지 하면 한 700 되겠지 뭐. 왜 오자마자 채금이야? 왜? 채금 안 했는데? 우리 아무도 안 줬어. 기가. 언제나 말금님이 주셨어. 나 아니야. 우리 아니야. 우리가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연습 삼아서 줬는데 그게 이제 오비베어스님이야. 대박. 너무 웃긴다. 아 그쵸. 이거 너무 아직 어려운 거 같아. 안 좋은 것만 닮아서. 나 그냥 내 이름을 적어야 되나 봐. 사람들이 적어해. 뭐? 어떻게 바꾸지? 그냥 이지수 프로인데. 방송 적어. 됐어. 됐어. 아 수리 프로님 블로그에만 나옴. 이거 사실 그 수리 그거 블로그 내가 작업한 건데. 네 아이디어로. 내 거 아니지. 그러니까 너 아이디로 내가 블로그 작업을 한 거지. 한번. 근데 그거를 하냐? 내 인스타? 나랑 인스타 친구인가? 뭐? 한약 먹었어? 내가 뭐 하나 올렸거든. 진짜? 누가 선물을 보내주신 거야. 주말에 뭐가 날라왔다 집에? 근데 뭐 내가 택배 시킨 게 없는데 뭐 날라온 거야. 그래서 뭐지? 이러고 봤는데 뭐 약간 건강식품 하나를 보내주셨어. 근데 우리 아빠가 반을 가져갔어. 아 진짜? 물을 타먹는 건데 한약 맛이에요. 안녕하세요 1988님. 아키오 유사님 나랑 인스타 팔로워야? 맞아? 아 우리 그냥 여기다가 한번 그냥 카카오톡 아이디 올려놓고 수익 영상 있는 사람 두 명만 해줄까? 그래요. 나 아이디 뭐지? 나 아이디는 제니 정프로인가? 이거 아이디 어떻게 알아? 그거? 내 아이디 어떻게 알아? 여기다.
아, 내가 인증샷을 찍은 거를 누가 그쪽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캡처해서 올렸어요? 아. 근데 골프클럽 H를 추가하면 우리가 어떻게 봐? 그래, 추가했어. 그럼 추가해서 동영상을 보냈어. 내가 어떻게 봐? 아, 진짜? 근데 그거 나 아니어도 되게 많이 올렸는데, 다른 프로 애들도. 그거 나만 보내준 게 아니어가지고. 여기다가 근데 이거 카톡 아이디. 이거 저희밖에 없어갖고 지금 못해요. 김프로님도 맨날 우리 무시해서 안 돼요. 김프로님 맨날 나한테 욕해. 김프로님? 아까 내가 전화 통화를 했다? 근데 옆에서 애들 앞에서 내가 막 이렇게 네뭐 이렇게 통화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김프로님 옆에서 애들한테 따라 하면서 재수없어 이랬다는 거야. 그래요.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네. 제정신 오, 아니네. 나 회식 안 하는데? 내가 무슨 회식이래? 무슨 회식 사진 올려? 나 회식 안 주스 해. 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나 아니야. 뭐야? 뭐라고? 씨름하는 거 아닙니다가 뭐야? 뭐지? 뭐야? 왜 그래? 나 그런 거안 적어놨는데. 이상하네? 아, 검색 좋죠. 검색 좋아요. 혹시, 그러니까 이걸 물어봐야겠어. 자, 그러면은 혹시, 자기 동영상 있으신 분, 자기 수익 영상 있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그 수익 영상 보고 레슨을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계시면 해드릴게요. 콜라 가방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손바닥 한 번씩 눌러 주실까요? 지금 아이디로 들어오신 분이 50분인데 손바닥이 지금 29개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죠? 아, 야, 어제 권상우 봤다? 나도 가끔 봐. 우리 집 뒤에 살던데? 그래? 근데 막 수지까지 카페로 오던데? 아, 진짜? 카페에서 봤어. 내가 본건 아닌데, 내 가까운 돌을 하시니까 지인이 안녕하세요? 봤는데, 진짜 얼굴이 하얗게, 하얗대, 남자가. 그냥 민간인이 아니래. 그냥 딱 봐도 나는 민간인이 아까 아니야. 허경환 봤는데? 아니, 진짜 허경환은 맨날 보지. 왜? 허경환도 멋있어. 그래, 멋있어. 야, 너 어디 나, 가? 야, 출연 한번 하고 갈래? 일로 와. 일로 와봐. 이단비. 감사합니다. 무스탑님도 감사하시고. 돌을 아십니까?도 감사합니다. 골잘치 올리시면 되는데 제가 골잘치를 안 찍어요. 저는 평생 안 찍을 거래요. 왜? 브라보방이 나랑은 안 맞으니까 나랑은 평생 안 찍는데 근데 이세라랑은 찍는다는 거야. 근데 이세라 프로가 잘 맞을 것 같아. 너본적 없지? 근데 둘이 그렇게 그닥 케미가 내가 봤을 땐 그거거든. 되게 안 받아주는 사람, 걔 되게 진지한 아이거든, 프로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난안 찍는데요. 그래서 골잘치 안 찍으니까 전 여기서라도 해드리려고. 하시고 싶으신 분이 안 계신가 봐요. 말이 없네요. 야, 이담비 갔니? 미쳤네. 방금 일진 담비한테 얘기하는 거 보고 그런 거야? 아, 뭐, 얼마나 잘해주는데. 걔나 없으면 못 살아. 걔나 없으면 못 살아. 스크린 야구? 스크린 야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일부터 찍으셔가지고, 다음번에. 나안 웃겨. 나 진심이야. 걔나 없으면 못 살아. 진짜야.
내가 이것도 다 오늘 고구마도 구워줬지. 고구마도 구워줬어? 걔 다이어트한데. 고구마 어딨어? 삶아서 가져갔어. 고구마 어딨어? 나 하나 먹고 걔 가져갔어. 고구마 어디서 나서? 걔가 가져왔어. 어 진짜? 응. 이 자식이. 골프채가 없는데 어떻게 골프를 잘 치나요? 그냥 어디에 말씀하시죠? 여기 골프채가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골프채 아니 골프채를 없는데 어떻게 골프를 잘 치나요? 아니 골프를 그러면은 굳이 칠 필요는 없죠. 골프채 뭐 없어서 못 치겠다고 하면. 근데 아무튼 오늘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약간 저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자세가 유독 안 나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거울을 보고 이것만 시켰어요. 대듭디다. 뭐라고 해야 돼? 대듭디다. 대듭디다 뭐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윙이 약간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 나신 게 좀 예쁘게 안 나오는 데뜨다, 분들이 계세요. 데뜨다, 데뜨다. 데뜨다, 감사합니다. 데뜨다. 뭐라고 하니 내가? 데뜨다 이랬는데. 데뜨다. 데뜨다. 근데 이게 그 선천적으로 잘 안 나오는 분들은요. 이제 정말로 아까 우리 애시정이 저한테 팁을 줬어요. 근데 저 레슨하는 분들 좀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거울을 그냥 보고 저도 같이 이렇게 잡아서 계속 만드는 거야. 천천히. 자, 볼 때까지. 해서 천천히 자세를 쫙 만들어. 이것만 계속했어. 그랬더니 정말 자세가 예뻐지는 거야. 요 한 번만으로. 그래. 자기도 약간 만족스러워. 그래가지고 오늘 좀 만족스럽게 몇 분이 가셨죠. 너님만 포기 안 하면 돼요. 네, 너가 힘들어요. 앞에서 힘들어. 계속 하고 있는 게 쉽진 않아요. 네, 제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딱 하고 느리잖아, 뒤에는. 그러니까 바짝 계속 하고 있어야 되거든, 나는. 그러니까 좀 힘들어, 몸이 힘들어. 스크린 골프만 하게 되면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죠. 그지, 뭐 이거 우리 매장도 지금 이게 22,000원, 15,000원이죠. 비싼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냐면 이거 한 게임 치면은 네 명서 치면 이게 몇 시간이야?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한 사람당 룸을 빌리는 건데. 룸 빌려가지고 거의 15,000원, 20,000원 가지고 노는 건데. 싼 거지. 진짜 싸지. 왜냐면 요즘에 룸 카페 있잖아요. 아니 방 탈출. 방 탈출. 너 가봤어? 나 가봤지. 재밌어? 38분 만에 탈출. 넌 잘 탈출할 것 같아. 가자마자 하나 찾고. 근데 이게 나는 팁을 들었어. 그러니까 그 방탈출 카페에 대한 팁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방탈출 카페에 대한 팁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 혼자 갔겠어요? 미쳤다고? 둘이서 왔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의미를 두래. 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뭐가 있어? 이렇게 있어. 뭐가 하나 있어.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민자에 대한 쿠션인데 뭔가 이니셜이 뭐 이렇게 적혀 있어.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야. 어디에 맞춰봐야 돼. 그리고 뭐 액자가 있어. 근데 거기에 뭔가가 있어. 뭔가 뭐 점이 있거나 뭐 이래. 그러면 다 맞춰봐야 돼.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찾았는데 힌트를 두 개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썼어. 모르겠어 이제. 그러면 1시간 30분이 남았잖아. 30분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우리는 못 찾겠는 거야 이 이상. 그리고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무적이 같은 걸 주거든. 그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 더 주고 3개로 38분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증샷 딱 찍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딱 걸어놓고 왔죠. 사진을 못 끄면 근데 중간에 나와? 아니 1시간에 시간을 줘. 제한시간 따지면 한 시간에 한 사람당 22,000원을 쓰는 거야. 근데 한 사람당 22,000원이야. 너 그런 거 잘할 것 같아. 둘이 가면 44,000원이 갈래. 아 진짜? 근데 이게 제한시간이 한 시간이다? 그래서 한 시간 안에 이걸 못 깼어. 나와야 돼. 아 진짜? 그럼 괜히 찝찝하네. 그래서 나는 못 깨면 물어보라도 보려고. 왜냐면 이 방은 한번 왔던 방이기 때문에 다시는 안 올 거야. 다른 테마로 가면 다른 테마로 가지. 한번 가면 그곳에 한 세 개 정도의 테마가 나뉘어져 있거든. 그래서 가더라도 이 방은 안 갈 거야. 왜냐면 한번 갔거든. 재미없잖아. 그래서 이 방을 어떻게 깨는지는 물어보려고 했어. 근데 들어갈 때 핸드폰도 못 갖고 가. 왜냐면 스포 같은 거 안 되니까 그런 거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해놓으려고. 바다연기님. 아, 동영상이요. 동영상을
언제나 맑음님한테 보내주시면.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되게 웃긴다. 근데 언제나 맑음님한테 내가, 아, 귓말이 되네. 귓말을 해서. 귓말 어떻게 해? 귓말이 어디 있어? 쟤 바보냐? 검색하면 뭐가 있어? 근데 언제나 맑음님, 내가 귓말을 어떻게 하냐고. 아, 여기다가, 아, 여기다 못 올리나? 요렇게, 요렇게. 어, 올릴 수 있네. 아, 그래? 응. 아, 이게 골프클럽 H. 아니, 그러면 볼 수가 있냐고, 우리가. 아, 한번 올려볼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 아이디를 누르고 오른쪽을 클릭을 했는데, 어, 귓말을. 아, 이렇게 해서 오른쪽을 눌렀어. 귓말을 해. 잠깐만, 해볼게. 귓말 하기.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내 게 뭐지? 내 거? 내 거가. 아, 이거 아닌데? 자, 보냈습니다. 자, 요걸로 보내주세요. 됐습니다. 내가 보내기를 일단 해봤어. 잠깐만. 어? 못 받아. 그러네. 안 보여. 응. 그러면은. 그걸로는 안 돼. 아, 안 되네. 아, 굳이 개인톡 안 써도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알려줘. 나한테 이모라고 해라. 이제 나 진짜 모른다. 여기는 노년 네, 여보세요? 학동역 4번 출구에 나오시면 있습니다. 힐스타 호텔 옆입니다. 네. 얘는 이렇게 방송할 때 전화를 해. 맨날. 아, 네. 네, 제이스마일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미안해. 괜찮아요. 뭐 네가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 플러스 친구를 했어. 그러면은 카톡 로그인은 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다는 거고요. 손님이. 어, 하나만 더 먹을까? 나중에 배워가지고 할 테니까 오늘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어, 아니 그 언제나 맑음님 걸로 보내시면. 아. 언제나 맑음님이 나한테 보내주신대. 아. 카톡 PC. 나는 PC를 또 해야 되잖아. 아니 아니 이거 되게 번거로울 것 같아서. 내가 배울게. 내가 배워가지고 올게 다음 주에. 오늘은 이렇게 해주세요. 귀엽다. 어, 내가 배울 테니까 더 이상, 오늘은 이렇게 해줘요. 더 이상 여러분의 의견 따위 필요 없답니다. 그냥, 미안해. 어, 그냥 사과하고 마네요. 어, 나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하면 여기서 진이 빠진단 말이야. 이거 따줘. 간장이 자꾸 튀어서. 언니? 응. 아, 졸려. 손에 묻었잖아. 야, 물티슈 줘. 여기 있다. 네, 수익 영상 찍으신 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에도 해드릴게요. 어, 방금 애시정 귀척했대. 너 귀척 모르는 거 아니냐? 이 귀척 몰라. 난 이건 안다. 어머, 나 이거 난다. 얘, 너 너무한다. 넌, 얘, 넌 엄마 해라. 이모 아니다. 너는 진짜 엄마 해라. 귀척을 모른다. 귀차니즘? 뭐죠? 귀여운 척인가? 아, 진짜? 아, 귀척 모르냐. 어. 너무한다, 진짜.
몰랐는데. 야, 난 이거 잘못됐다, 내가 하나 먹어야지. 나 먹어야지. 어머나 감사합니다 로즈님. 뭐야, 왜 정색해? 우리가 먹는 거 보고? 자기들은 더 맛있는 거 먹고 왔으면서? 아니 손님들이 저희 이거 먹으니까 막 정색을 하고 가셨어. 자기들은 밥 먹고 와가지고 술 먹고 지금. 아 뭐 최초 변진섭 세대야. 아 말도 안 돼. 맞아. 완전 말도 안 되게 뭔 줄 알아? 뭐? 얼마 전에 변진섭이 왔었어. 아 진짜? 어. 그 변진섭이 와서 스크린을 쳤는데 플렉스 파워 대표님이 나를 내 손목을 이렇게 잡고 가더니 소개를 시켜주겠대. 그러면서 어? 변진섭 세대죠? 그 세대죠? 대권. 저 아니에요. 저 H.O.T.예요. 대표님, 저 변진섭 세대 아닙니다. 대놓고 앞에서. 저는 H.O.T. 세대입니다. 정색을 했지.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인사를 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그렇지만 저는 변진섭님 세대는 아닙니다. 정색하고 나왔어. 저희 H.O.T. 세대예요. 네, 저 H.O.T. 세대입니다. 네. 근데 귀척을 감사합니다. 귀척을 모르다니. 어 근데 너 귀척을 모르니? 너 너무한다. 어. 어 뭐니 이건? 진동이 이렇게 세. 영상 온 거 아니야? 어 영상 왔다. 오 왔어 왔어 왔어. 오. 자 해볼까요? 자 일단 영상을 한번 볼게요. 어? 좋네? 좋은데? 이거 뭐야? 아 간다고? 안녕히 가세요. 잠시만요. 어, 약간 같이 돌긴 하네요. 이거 왜인데? 왜 이렇게 되니? 이거 못 보니? 이거? 봐봐. 강한 임팩트가 없네. 이거 누구 거죠?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누가 보내실 거지? 보고 싶으세요? 자. 됐나? 이게 똑바르냐? 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어머. 뭐냐? 자. 어디 있어, 손가락이? 보이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야 너무 거기 아님. 자 체크합니다. 여기면 여긴가? 여기지. 스윙이 이게 어 누구 거세요?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어 그 임팩트 구간만 조금만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 돌을 아심일 거 아니래. 이거 스윙 괜찮아요. 너무너무 괜찮은데? 임팩트.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체를 잡아준다고 하잖아요. 왼발을 잡는다. 이제 요게 지금 조금 안 되신 건데. 자, 올라가세요. 하세요. 해주세요. 왜 가만히 있냐? 야, 조금만 더 보자. 아, 첫 번째 님이 김포갈매기니까. 그리고? 또 달라? 사람들 두 번째 계속... 거는 어. 지금 돌을 아십니다 거예요. 아. 아, 이거 밝으네. 전형적인. 아. 아.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 여기죠. 아, 요거 되고 요거 가면, 요거는 나쁘진 않은데, 요게 조금 되면 더 좋아질 것 같긴 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돌을 아십니다. 님 거의 스윙입니다. 그쵸? 왼발이 놀아요.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왼발이 버텨지지가 않는다. 안아 보인다. 라는 거죠. 김포갈매기님 거가 처음 할게요. 거죠? 처음 거. 네. 그래서 스윙 전체적인 모양은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임팩트 때 그거 때문에 조금. 그래서 그냥 연습을 한 가지 방법만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펀치샷으로 되게 스윙이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펀치샷이 그냥 보면 근데 사람들이 펀치샷을 잘 모른다? 어. 펀치샷을 잘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게 펀치샷인데 사실 펀치샷은요 되게 강한 힘으로 임팩트를 지나가는 건 맞고 그리고 나서 팔로스루 때는 좀 잡아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스윙 올리고 다 이런 템포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임팩트를 치고 나서 팔로스루 때 약간 이 채 자체가 약간 땅바닥에 조금 가깝게 가서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스윙을 끝내는 거죠. 근데 내가 팔로 위주로 공을 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올려서 펀치샷을 해도 팔이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 팔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멈출 수 있게 자 여기서 잡고 뭐래 자 준비 어드레스 그리고 들어올려서 빵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스윙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팩트 자체에 힘을 줄 수 있는 그걸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스윙 전체적으로 힘이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들어 올려서 예쁘죠. 그냥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너무 예쁜 스윙. 어? 너무너무 예쁜 스윙. 어. 그래서 저는요 이런 분들한테 몸 내 안에 있는 남성미를 조금 더 이끌어내. 혹시 여자 프로한테 배웠나?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아니 근데 여자 프로들이 많이들 스윙 그리는 걸 많이 알려주니까. 아, 그래 저는 임팩트를 좀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원래 남자처럼 치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되게 과격한 샷을 가르쳐 주거든. 네 저도 일단 치는 거부터 가르치니까. 그지. 근데 스윙이 되게 그리는 패턴이에요. 아, 독학이라고 하세요. 어? 독학이래요. 그래서 아, 독학. 만드는 스윙을 조금 아, 그렸구나. 그래서 그렸네. 스윙을 조금 그리시는 스윙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세게 치는 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렸으면 임팩트 할 때 있는 힘을 쏟아붓고 그리고 나서 채가 이렇게 낮게 가서 딱 잡아 올리는 것까지 피니시까지 가지 말고요. 자 여기서 들어 올려서 딱 이렇게 멈출 수 있게 이때 양쪽 다리에 힘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대부분 그 스윙을 그리는 사람들이 한쪽 다리에만 힘이 있거든요. 왼쪽 다리에만. 그리고 오른쪽 다리 되게 가벼워요. 아니에요. 자, 팔로스루 할 때 딱 양쪽 다리에 힘이 아주 단단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 양발로 공을 칠 거예요. 양발로. 한 발로 공 치면 너무 불안정해져요. 샷 자체가. 이렇게 아시겠죠? 끝! 나 오늘 이거 죄송해요. 네 지각했습니다. 다음번에 한 시간 해달라고 하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자 요분 어머머 얘 저 좀 돌려줘봐. 뭐하니? 장면 삭제할 뻔했어. 그거. 자. 요분 거 할 거예요. 볼을 아십니다. 자, 요분은요, 일단은 백스윙을 고치셔야 돼요. 백스윙 할 때 일단은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꼬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까 뭐 누가 김포갈매기님 스윙을 보고 꼬임이 없다고 하긴 했는데, 김포갈매기님 스윙은 괜찮아요. 근데 요 돌을 아십니다. 요 분은요 일단은 약간 요런 느낌인 거지. 옆에서 보게 되면은 딱 요러고 계신 야 뭐하냐 안 돌려줘. 나 지금 얘기한 다 잘렸잖아. 미안해요. 정신 안 차려? 미안해요. 자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일단 몸이 꼬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꼬임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아까 돌을 아십니다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요 앞에서 여기서 딱 요만큼이 부족한 거예요. 따지면 요만큼이 부족한 건데 그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약간 요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하체도 턴이 약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체도 팔만 움직이고 계세요. 근데 요 팔 움직인 걸 또 그대로 내려와서 팔만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시는 스윙인데 오늘 왜 이러지 말이? 그냥 스윙을 높인 말을 쓰지 마. 많이 하고 있는 스윙인데 이거는 이제 거의 다 그러니까 팔로만 치는 스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많이 해 이 스윙. 근데 이제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걸 먼저 고치기 전에 백스윙 먼저 고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백스윙을 고칠 때 그러니까 고친다기보다는 백스윙을 연습을 하는 거죠. 올바른 백스윙을 연습을 하는 건데
뭐 그냥 일단은 어깨 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런 골프채를 하나 놔둬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지금 보이면은 지금 에이미스틱을 제가 하나 놔뒀거든요. 에이미스틱 가운데 하나 놔둔 다음에 어드레스를 해주세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내 어깨와 골반이랑 내 어깨가 이 에이미스틱까지는 오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같이 돌았을 때 위에서 보게 되면은 내 어깨랑 골반은 이 에이미스틱까지는 도르셔야 돼요. 그걸 하게 그것만 신경 쓰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냥 높이만 쓰면 너무 웃겨서. 그치. 어. 야, 이렇게 예의가 발라. 잘한다. 자, 고고. 이것만 신경을 쓰고 돌리게 되면은 돌리는 건데 이 팔 동작은요, 이 손의 동작은 신경을 하나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팔 동작은 내가 이렇게 그냥 올리던 대로 올릴 건데 여기서 같이 플러스로 내 어깨랑 골반이 돌아주는 거야. 요것만 되면은 여기 있던 게 일로 쏙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요 상태로 해서 계속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자, 나 위치가 왔나? 골반 위치 내 위에 올라왔는지, 왼쪽 어깨도 에이미스틱 위에 잘 올라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거의 이 중간에 두면은 내가 몸이 뻣뻣해서 안 돌아간다고 하시는데요. 어깨만 돌리려고 하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상태에서 저도 어깨만 돌리면 이거밖에 안 돌아가죠. 저 어깨 진짜 유연한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골반만 돌려주면 조금 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돌린다고 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오른발이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다 양발이. 그래서 약간 오른발은 일단은 골반이, 오른쪽 골반이 뒤로 물러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른 그냥 쉽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약간의 축이 살짝 오른발 안쪽으로 살짝만 이동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버티고 그냥 턴이에요.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뭐 오른쪽 골반을 어디까지 돌려서 어떤 느낌으로 해서 버티세요라고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축이 살짝 오른발 안쪽으로 왔어. 그럼 여기서 이제 오른쪽은 돌아가지 않고 버티면서 버텨놓고 그대로 턴 해주면 오른발은 그대로, 오른쪽 발은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면서 왼쪽은 그대로 턴이 예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요것부터 고치시고 나서 이걸로 고치시게 되면은 일단은 궤도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백스윙부터 먼저 고치신 다음에 고치는 게 가장 좋아요. 아씨 왜 이래? 아 너 손도 이상해. 뭐라는 거야? 뭐 했어? 아니? 고치는 게 가장 좋아. 뭐야? 엉덩이님이 레슨 한다고? 그치, 화면 좀 돌려줘요. 아, 그래서 엉덩이가 레슨 한다고? 나 엉덩이만 나와가지고. 또, 저 못된 또 채팅한 거 있다 또 오비베어스. 어깨만 돌리면 안 되죠. 왜 신체 구조상 어깨만 돌려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응? 뭐 때문에? 어디 있어? 어깨만 돌려도 되기는 하는 거죠, 신체 구조상. 아니요, 어깨만 돌리면 소용이 없죠. 어깨만 돌리면은 팔로만 치는 건데. 하체가 이루어져야지 정말 좋은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몸이 좀 유연한 편이에요. 다 유연해요. 어깨가 제일 유연하고요. 광개토님, 임팩트 순간에 자꾸 몸을 드는 스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그냥 쉽게 몸을 안 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백스윙 들어올려서 다운스윙 할 때 주저앉아서 공을 쳐보세요. 아, 더 느낌으로 약간 주저앉는다. 주저앉는 느낌. 무릎을 약간 주저앉는 느낌. 그러면은 뒤땅 날까봐 두려워서 그런다면 그냥 연습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스윙을. 여러 가지 드릴이 많아요. 그 뭐
엉덩이 뒤에다가 백을 놔둬서 뭐 엉덩이 라인이 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의자를 앉는 것도 있고 한데 그냥 그런 드릴 꼭 무슨 도구가 있어서 필요한 거 그런 거 말고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그냥 내려앉는 거 백스윙 드롤에서 다운 스윙할 때 그냥 눌러 앉아버리는 거 앉으면서 스윙하는 거 그런 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좋아질 겁니다. 백스윙 왼발 고정 방법 알려주세요. 자꾸 이동하네요. 왼발 고정 방법은 학다리죠. 그렇죠. 학다리 한 번만 해주세요. 왼발 고정하는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왼발 고정하는 방법은 일단은 왼쪽 발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는 이 발의 그러니까 백스윙 들어올려서 다운스윙을 할 때 이때 이렇게 팔이 이 정도 내려올 때 왼발의 앞쪽에도 체중이 좀 실려야 돼요. 그런데 앞쪽에도 실리고 양 전체적으로 발에 그 체중이 다 실리면 발이 움직이지 않는데 이때 내가 체중이 뒤꿈치에만 있게 되면 이때 발이 이렇게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반대로 어떤 드릴이냐면 여기서 왼다리를 들고 치는 거예요. 왼다리를 왼발을 뒤꿈치를 들고서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려서 빵 이렇게 그러면은 체중이 이렇게 들어 올려서 백스윙 들어 올려서 다운스윙 할 때 왼쪽 발 앞쪽에 살짝 갔다가 좀 머무르고 있으니까 이러한 느낌을 조금 계속 느끼셔야 돼요. 이전 스윙은 아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왼발이 움직이는 그래서 왼쪽 발에 뒤꿈치를 살짝 들고 그리고 스윙을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네, 공을 하나 누르고 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른 분, 제가 레슨을 할 때 이제 학다리를 하라고 이렇게 다리를 들라고 하면은 조금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뒤꿈치에 공을 하나 놔드렸어요.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어때? 뒤에 힘을 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아니, 누르고는 칠 수는 있는데 원래 그러니까 너무 그 뭐지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들은 아, 그렇게 안 시키죠 아예. 그걸 시키지 않아요. 티끼리길님 안녕하세요. 몰랐어요? 티끼리길님 나 월요일에 방송하는 거 몰랐어요? 화요일 거 올렸잖아. 아니 화요일 거 바꿨잖아. 모르는 척하네. 내가 그래갖고 저번에 지우 방송할 때 와가지고 들어와서 디기리길님한테 뭐라고 했잖아. 아 진짜? 어 내 건 안 들어온다. 김포갈매기 님이 2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김포갈매기님 2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뻥치고 있어. 웨이아에 안 가봤어. 단톡에 말하는데 끝까지 안 들어왔어. 대박이네. 단톡에 얘기했는데 지금 근데 누구냐? 뭐 분석가님이랑 안 들어온 거야? 대박이네. 분석가님 카톡 하나 보내야겠다. 아 하나 더 주세요. 네 하나 더 주세요. 너 톡은 잘 안 본대. 우리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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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주세요. 아무나 더 주셨나요? 이겨라. 누가 못했어? 디기리길님이 못했지 지금. 늦게 들어오고. 이게 내가 얘기했던 이거거든. 요 분은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거울 보고 연습하기를 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치? 요거지. 일단 덤벼 드는 것부터 안 해야 돼. 덤벼 드는 것부터 안 해야지.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안 좋아져. 내가 할까? 제 친구들 아 이거부터 해야지. 이거부터 해야지. 보여드려야지 일단. 아 그렇구나. 나 열정이 또 넘쳤네. 아 또 이래. 아 바보냐? 왜 이래? 자 일단은 하나부터 보여드릴게요.
맞나 이게? 응. 또 이렇게 화질이 이상해. 다시 하나만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요분 같은 경우에 누구 선생님이시죠 이게? 도를 아십니다 아십니까의 친구님. 아 맞아 맞아, 도를 아십니다 친구인 거지. 누나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귀요미 규호님 왜 미안할까요? 먼저 그 아무래도 이제 초보이다 보니 스윙이 안정되지 못한 거는 사실이죠. 근데 네. 일단은 그거를 아셔야 돼요. 신체적인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상체 이렇게 상체가 건강하다 보니 내가 꼬이려고 해도 잘 안 꼬이고 그리고 꼬으려고 해서 꼬았더니 밸런스만 좀 무너지는. 그래서 어떤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냐면 거울을 보고 일단은 몸통의 각을 먼저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백스윙을 이렇게 했을 때 백스윙을 이렇게 했을 때 등쪽 라인이 등이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살이 많거나 하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잡기 때문에 등이 아마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굽어져 있을 거예요. 동그랗게 말고 가슴을 좀 펴고 그러나서 팔은 조금 자연스럽게 길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요. 그리고 백스윙 올라갔을 때 이 등 라인이 등이 이렇게 굽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팔이 이렇게 굽어요. 또 이런 스윙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등 쪽이 조금 펴지는 거를 느낌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등을 뭐라고 하시니? 좀 너무 직접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준비 어드레스 해서 이렇게 백스윙 반 정도를 스윙했을 때 이 등 쪽 라인이 등이 펴질 수 있게 먼저 스윙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거울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자, 이분은 지금 당장 이제 공이 좀 잘 치게끔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마 드라이버 치면 좀 잘 안 맞을 거예요. 찍어 치거나 아니면 우측으로 가거나. 드라이버를 좀 잘 치고 싶으면 뭐부터 먼저 하시냐면 이거 연습은 등 피는 연습은 계속 꾸준히 하시고요. 지금 보면 다운스윙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체랑 하체가 같이 달려들면서 공을 쳐요. 그래서 이 상체는 최대한 잡아두고 하체로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공을 칠 수 있게끔 약간 자빠지면서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해 가세요? 네. 상체가 최대한 뒤에 있는 거죠. 들어 올렸어. 상체 여기 있고 힘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랑 여기가 같이 이렇게 달려드니까 달려든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레트로 올려서 이렇게 약간 뒤에서 남겨줄 수 있게끔. 그래서 최대한 머리가 이 왼발 안쪽에 있을 수 있게. 지금 그러한 동작을 달려들면서 하니까 팔로스루도 이렇게 뒤로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간이 더 많잖아. 그러면 왼팔이 이렇게 쏙 숨어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좀 상체가 뒤에 있으면 여기 앞쪽에 공간이 많아서 팔이 던져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 올려서 상체가 최대한 뒤쪽에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서 팔이 던져질 수 있게끔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돼지라고 잘 전해준대요. 아, 그리고 왜 이렇게 싸워대? 왜? 이상한 막 약간 저질스럽게 싸워. 아니 근데 진짜로 예. 약간 저질스럽게 싸웠어. 네가 괜히 내가 괜히 나보고 돼지래 뭐 이런 씨. 누가? 그 얘기 한 거 아닌데 또 이러고 받아치고 아휴 그래 물어 뜯고 싶으면 물어 뜯어라. 너 내일 10시에 가면 괜찮아? 어? 뭐라고? 10시 가면 괜찮아?
10시 밤? 응, 아침. 10시 밤. 4시 해. 알았어. 그래. 그렇게 나를 그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싶을까? 재밌어요? 너 지금 삐져갖고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응. 아 그냥 저 심리가 너무 좀 그런 거 같아. 재밌나? 너 수인 자세 골프채 선전에 나오는 자세 같대. 오빠였으니 늦게 왔으니까 30밖에 못 보지. 아까부터 왔으면 2시간을 내가 아 8시 53분인가에 방송을 켰어. 장난해? 카톡에다가 욕을 해야겠어. 내가 유일하게 아는 지금 오늘까지 이제 한 분이 늘었네. 언제나 맑음님까지 해갖고 내가 유일하게 아는 그 카톡이 오비베어스님이잖아. 욕을 써야겠어 새벽에. 불쌍한 척 한다 또. 그러니까. 아. 내가 뛰어다니고 있었나? 아까? 뭐 때문에 그래? 간장. 아니, 이거. 아니잖아. 너 이때 있지도 않았어요. 50분이면. 8시 50분입니다. 아. 너 일어나서 48분에 일어나서 일어난 지 2분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진짜 빨리 머리 감고 진짜 빨리 나오지 않았냐? 응. 그지? 내일 출장 어디 가요? 상해 가? 상해는 뭐가 유명하지? 칭다오. 상해 유명한 거 있으면 사오세요. 나 선물 사다 주세요. 왜? 되게 뻔뻔하지. 몰라. 자기 여친도 있는데 굳이 너를? 얘기하는 거야. 상해. 상해 쇼핑 리스트 못 뜨네. 응. 호랑이 연고 태국에도 팔던데. 호랑이 연고는 다 팔아. 그래? 응. 안 사오기 잘했다. 어 초콜릿이 맛있는 게 있대. 처음 봤다 저렇게 해맑은 거. 야 그만 서치해. 너무 해맑아 보이나 봐. 왜? 어머 너무 귀엽다. 응. 텀블러. 이거 어때? 이거 텀블러래요. 너무 예쁘죠? 아 태국 거가 진짜구나. 아 태국 거가 진짜야? 근데 보온이 보온이 된대. 오 괜찮네. 중국 좋은 거 많네. 티백이 좋대. 티백. 나 티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 응. 중국 한번 갈까? 땅콩 과자 맛있대. 아 진짜? 응. 중국 한번 가자. 아 중국 근데 요즘에 중국 가면 엄청 빡세대. 맞아. 아는 동생, 내가 아는 동생이 응. 그 중국에 시합을 가는데 이제 여권 사진을 여권을 보여주잖아. 여권 응. 사진은 되게 막 풀 메이크업을 응. 하고 찍었을 응.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완전 쌩얼인 거야. 응.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응. 신분증을 달라고 그런 거야. 응. 신분증을 줬어. 응. 신분증도 또 다를 수 있잖아. 나가이버님이 2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나가이버님 20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확인을 하더니 협회에 이제 증 같은 거 사진 있는 것도 있니? 그래갖고 뭐 면허증도 줬대. 뭐 증도 줬대. 근데도 거기서 자기 이름으로 된 본인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도 달라 그랬대. 그래갖고 적당히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괜찮은데 들어가기까지가 좀 까탈스러워졌다 하더라고. 그래 그냥 안 가는 게 나아. 요즘 중국에서 너무 한국 가자 사는 거예요? 아싸 한국 너무 불매운동해가지고 아유 진짜 진짜 땅콩까지 눈이 팔려가지고 진짜 초콜릿? 텀블러? 아니 여기 써있잖아 땅콩 과자 전에 뭐 사달라고 했지? 내 것만 사올 것 같아? 너 것도 사오겠지. 괜찮지? 난 중국은 가지 말아야겠다 당분간. 응 중국은 좀 그럴 것 같아. 일본은 어때 일본? 야 너 중국 라면 먹어봤냐? 아니 나 안 먹어봐가지고. 아 여기서 레슨 받진 않고요. 저분은 레슨 안 받아요. 그냥 놀아요 여기서.
나 은근 기대해. 나 요렇게 나는 이런 되게 조그만한 이런 선물을 너무 좋아해. 직구하세요. 아주 직구? 간단 명료하게. 아 직구까지 그럴 거면 안 해. 너무 어려워 직구. 아 내가 일본 바나나 빵이 너무 맛있더라고. 손님이 사다 줬는데 진짜 너무 기가 막혀. 나 진짜 세상에 눈을 뜨게 한 거야. 근데 이번에 태국 갔는데 태국에서도 바나나 빵이 유명한 거지. 그 태국식 바나나 빵이 있는 거야. 진짜 바나나가 들어가 있어 안에. 어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지. 역시 어느 나라건 바나나 빵은 맛있다라는 결론이 났지. 태국의 그거야 그 뭐지 사와야 될 그런 상품 리스트. 난 태국 가서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야 폭풍 서치를 했어. 폭풍 서치를. 이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좀 먹어본 사람은 많은데 요즘엔 약간 뭐 먹어본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는데. 아 곤약 젤리 그것도 맛있대요. 난 그냥 그랬어 조금 내 입맛은 안 맞았어. 근데 필리핀에 가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뜨론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이거는 약간 필리핀의 약간 시장이나 조금 이렇게 조금 그런 데를 가면 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싼 음식이야 필리핀에. 뭘로 만든 건데? 바나나야. 아 바나나인데 이제 춘건피 같은 게 있잖니. 그거를 넣고 춘건피를 착 넣고 이제 바나나가 다르잖아 우리나라랑. 이제 다르잖아. 약간 딱딱한 바나나잖아. 그 바나나를 딱 올리고 설탕을 착 뿌려서 이렇게 말아. 튀겨. 바나나 튀김이네. 네. 정말 깨무는 순간 아 이건 약간 이래. 왜 뜨거울 때 먹어야 돼. 진짜 후후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먹고 싶었고 필리핀 다시 갔잖아. 근데 그래서 결국 집에서 해 먹었다. 근데 우리나라 바나나는 물러져 튀겨지면. 그래서 별론데 그랬어. 먹을 거 얘기하면 방송 까먹는 거 지수 누나. 맞아요. 예. 네. 척수 마법사님은 뭘까요? 몰라. 척추야 그러고 척수 아니고. 척추라고. 근데 척추라 그랬잖아. 척추라 그랬어. 내가 언제 척추라 그랬어? 아 대박. 척추라 그랬거든. 잠깐만. 척추라 그랬어. 척수라 그랬어. 척추. 척추라 그랬어. 척수라 그랬어. 척추. 얘기 나올 거야 이제. 척추. 그래. 너 귀가 잘못됐어요. 미안해. 잡아. 다 내 편이네. 알았어. 척수 봐봐. 나왔다. 봐봐. 척수. 역시 내 편이야. 척우. 아유 진짜. 아이고 또 물어뜯는다. 물어뜯어 아주 그냥 척수. 그래. 아유 진짜. 철수 같은 소리야. 철수. 아 정말. 우리 다음 주에는 퀴즈 하나 내서 선물 하나 줍시다. 무슨 선물 드릴까요? 7만 원짜리? 네 그거 하나 구해갖고 줍시다. 그래. 다음 주에 저희가 선물을 드릴게요. 퀴즈를 내서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준비, 마음이야. 준비를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걸 낼 거니까. 그래서 선물을 드릴게요. 이게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선물은 뭘 누가 쓴 걸 줘 왜 이래. 디그리기름 약간 우리 안티야. 몰랐어? 몰랐어? 나한테 안 그랬는데 페북에는 좋은 얘기만 해준단 말이야. 아 페북 내 거야. 이거 할머니가 씻는 거 아니라. 야 내 거야. 디기리길님 되게 힘들게 주말을 보내시던데. 뭐가 2시간 자유이용권이야? 애가 애기 앞에다 달고 위에다 얹고 다 그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애아빠들은 그런가 봐 진짜. 람다 아닙니다. 이거 그냥 단화예요. 나 저는 람다 못 신어요. 발 아파서. 내 회원이 그러더라. 람다 골프화 내기 한번 하재. 그래서 내가 진짜 야, 람다 할 바에는 이거 해 헤스커 해. 그래서 내가 아 그 람다를 왜 해요. 발도 아픈데. 난 그 발이 너무 아파. 에코가 짝이지 내가 막 그랬어. 그랬더니 나보고 피식 웃는 거야. 그 내가 왜 웃어요. 에코도 비싸요. 30만원 해요. 그랬더니 람다가 얼만지는 알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니. 그래서 얼만지 알 게 뭐야. 그냥 발이 불편한데 가격이 중요해. 되게 비싸지. 그랬더니 50만원이라는 거야 람다가. 그래서 그 50만 주 그거 왜 사.
발 아프게 그랬더니 나 여기 나 나 간지지 간지 뭐 이런 나 씻는 거 있잖아. 어 나 씻는 것도 30만 원 후반대부터 40만 원 50만 원까지 가. 근데 이제 람다가 워낙에 정통 클래식 디자인이니까 진짜 이쁘긴 이뻐. 딱 남자들이. 근데 이게 람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 저쪽 어디 남미 어딘가 저쪽에서 만들어 와. 그리고 람다의 이 발사 이 발 모양 신발의 모양은 유럽 사람들한테 맞춰서 만들어진 거야.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 그래. 그래서 발이 아픈 거야. 그래서 그래. 내가 처음에 이제 이 헤스커라는 그 골프화가 있어요. 거기서 골프화를 받을 때 말을 해줬던 게 여기는 그래도 클래식하지만 약간은 한국 사람 발에 맞춘 클래식한 거를 만들어 놓은 거지 따지면. 그래서 내가 신을 수가 있어. 난 내가 발볼이 그렇게 안 넓은 거를 지금 몇십 년 살면서 지금 알아서 처음 알았어. 별로 넓은 편이 아니더라고. 근데 람다를 신으면 한 발가락 두 개를 잘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우 안 돼. 불편할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번에 나이키 운동화 식으로 네, 된 거, 최고예요. 나이키 운동화 된 거 선물 받았는데 어제 선물 받았어요. 골프화. 근데 품절된 거래요. 너무 이쁘대. 다들 내가 신고 다니는 운동화보다 훨씬 이쁘니까 그거 신고 다니라는 거지. 그래서 고맙다고. 근데 그 내 회원 아까 전에 가신 회원님이 이번에 조던 컨셉으로 나온 거 나이키 있죠. 그 2분 만에 매진됐어요. 우리나라에 출시되자마자. 근데 그거를 사시는 분이거든. 그걸 왜 산 지금? 아니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가 직접 산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시켜서 사와 이래갖고 시킨 분이에요. 네. 근데 저한테 제가 그랬거든. 진짜 진심을 다 담아서 신발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지? 골프화가 내가 막 그랬어. 원래 조던을 안 좋아하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랬고 그랬더니 그냥 그러시더라고. 하나 드릴까요? 진짜요? 감사해요. 그래서 저분한테 하나 또 얻고. 조던? 조던. 그리고 또 한 명 또 여자 또 동생 있어요. 걔가 또 내가 요즘에 골프화에 꽂혀 있었더니 골프 만나는 사람마다 골프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이제 푸니까 너 선물 많이 받는다 좋겠다. 그래서 골프화를 또 사주겠다고. 그래서 골프화를 지금 갑자기 졸지 세 개? 나는 두 개를 봤는데 두 개가 지금. 넌 비싼 거 받았잖아 이번에. 이쁘더만. 진짜 이뻐요. 오늘 얘가 헬스커에서 받았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너 그거 받은 거잖아. 받은 거야. 그래. 보여드릴까요? 나한테 안 맞아 근데. 근데 진짜 이뻐요. 보여주세요. 아, 내 골프화 어제 선물 받은 것도 보여주고 싶다. 진짜 이쁜데. 빠밤. 빠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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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이거 안 맞아서 다시 내일 가가지고 바꿔야 돼요. 이쁘죠? 약간 약간 골든구스처럼 여기 빈티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빈티지고 여기도 약간 빈티지야. 진짜 신기하잖아요. 골프화가 이게 금색, 은색, 핑크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나는 금색 이쁘겠다. 금색이 예쁜데 나는 좀 튀는 거를 하고 싶어서 별로 안 튀거든. 금색이? 야 근데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너 이거 발 사이즈 몇이니? 근데 이거 30인데 이게 너무 커. 그러니까 약간 내가 봐서 35로 나온 것 같아. 괜찮다. 나 그러면 야 진짜? 그래서 이거 가져가서 내일 밑에 깔창을 넣어서 신어보고 안 맞으면 너무 이쁜데? 다시 반납이야. 예쁘죠? 제 인스타 오면은 이거 말고 빨간 색깔 하나 더 있어요. 아 내 거도 자랑해야지? 나 갔다 올게. 왜 이래? 근데 이거 남녀 공용이에요. 여기는 좋은 게 웬만한 건 다 남녀 공용이어가지고 진짜 예쁘더라고요. 좀 비싸긴 한데 예뻐요. 근데 맞춤이에요. 여기는 거의 발 사이즈 재가지고 거기서 맞춤으로 수제화로 해주는 데여가지고 좋더라고. 이쁘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38만 얼마인가? 39만 얼마였어요. 짠! 짠! 이번에 이거 진짜 운동화 같다. 품절됐대요. 근데 발바닥도 괜찮아.
어제 하루 신었는데 어 이거는 근데 선물 받으신 분이 아 선물 해주신 분이 친절하게 선물 그 이 신발 박스에 계산서까지 같이 넣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아, 혹시 사이즈 안 맞으면 바꾸라고? 아 그런가? 그런 거지. 아 진짜? 계산서가 있어야 바꾸잖아. 아 그렇니? 그럼. 잊어버렸네. 그래서 19만 9천 원이더라고. 괜찮죠? 이쁘지? 진짜 운동화 같지 않아요? 네, 발 진짜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 소관이 올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고 그냥 올이야. 어 그러네. 어. 어 그러네. 편하겠다. 응. 그래서 괜찮죠? 나도 이렇게 운동화 같은 거 하나 살까 봐. 괜찮지 진짜. 이거 있으니까. 아니 이것도 조금 빡빡해서. 그래서 저거 선물해주신 분을 만날 때마다 맞아. 저거 신고 있어야 프로가, 돼. 조윤지 프로가 나이키에서 저거 봤죠. 신발을. 맞아. 지수 꽤 이뻐요. 이게 필드 나가면 예뻐요. 아, 나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그래. 하나 더 있어. 나 이거 조윤지랑 커플한데. 조윤지는 커플 아닐 텐데. 이게 조윤지가 신던 거야? 이거. 아. 이거 예쁘지 않아요? 어. 이거. 나 조금만 더 주세요. 응, 빨개. 니 다 먹어요. 자, 니 다 먹어요. 고마워요. 자.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빨간 거 보여준 거 빼고 이거는 지금 남녀 공용이고 여기는 다 남녀 공용이에요. 우와. 사이즈가 완전 짱이죠. 그래가지고 좋은 거 같아. 30이라고? 37만 원인가 38만 원. 아니 사이즈가? 어. 캬, 발이 그 잘하다 말았어. 근데 나 지금 이거 25가 맞아. 아 진짜? 어. 저거 50 신으면 내 발이 맞겠다. 내가 55니까. 그럴 수 있지. 유서연 프로가 누굴까요? 유서연 프로는 처음 들어보는 프로네요. 유서연 프로한테 연락해보세요. 유서연 프로가 누굴까요? 얘 이거 유소연 프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 유소연 맞지? 유소연. 유소연. 아까 초반에 얘기했는데 그거는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이슈였어요. 연습장에서의. 그렇지 않니? 아니 그리고 실검이 뜬다는 거 자체가 맞잖아요. 어 맞아.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갑자기 렉시 탐슨이 실검에 우리나라 네이버에 실검이 뜬다는 게 뭐야, 뭐지? 왜 이래? 왜 이러지? 응. 렉시 탐슨이 무슨 짓을 했길래? 무슨 짓을 했더라고. 어 무슨 짓을 했더라고. 안타깝지. 근데 되게 희한한 건 그 본인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한 거? 당연히 알지. 본인은 다 알고 있잖아. 아니 이거를 마크를 옆에 이렇게 놔둔다는 걸 모를 순 없어. 네,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골프를 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건 진짜 본인은 다 알고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습관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엄청난 악의를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습관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경우는 있어요. 마크를 이렇게 공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마크를 이렇게 하는데 안 보여. 자, 여기서 자 이게 공이야. 그리고 이게 마크다. 어 근데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있잖아. 근데 여기에 디보트가 하나 있어. 아씨 안 보여. 아씨 안 보여.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디보트가 하나 있다. 이게 디봇이야. 이게 디봇. 어, 이게 디봇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홀이잖아. 그러면은 여기 그래. 놔뒀을 때 얘가 너무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얘만 조금만 피하면 될 것 같아. 얘를 아무리 올려도 얘가 계속 들어가는 디보트가 있잖아. 맞아. 아무리 그냥 땅이 내가, 없는 애들. 어, 아무리 보수를 해도 얘가 안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씩 이렇게 놔둬. 그리고 얘를 빼. 그리고 퍼터해. 근데 난 그런 적은 있거든. 나 그런 적은 있어가지고. 근데 이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를 본인이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진짜
진짜 모를 순 없어.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본인이거든. 이런 거는. 근데 나는 약간 그런 건데 이것도 내 팔자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다 놔둬요. 어, 근데 얘기할 때는 그 자리에 놔둬요. 저는 왜냐면 내 약간 그런 부분에 되게 소심해서 약간 괜히 모니 꼬투리 잡는 거 싫어해.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면 샷도 미스샷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꼬투리 잡힐 짓을 절대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뭘 좋은 거, 아, 그거 좋은 거 가르쳐 주시네요. 아니 근데 뭐 친선으로 라운드를 할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 너무 야같다. 오비버스 너무 야같다. 왜? 어? 엄청 빨리 뛰어가서 1m 앞에 마커한테. 근데 그런 사람 있다? 되게 빨리 가가지고 그린이 안 보이는데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또 약간 저거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크를 빵 던져. 그리고 공을 딱 주워. 그리고 가는 길 공을 주워. 그럼 마크 저기 있잖아. 그럼 라이벌은 저기 뒤에서. 그런 사람 있다니까 진짜로. 내가 봤거든. 그래서 너무 웃긴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번 하다가 내가 몇 번을 같이 라운드 했는데 한 번은 던졌는데 이게 동그랗지 않니? 통 튕겨서 되게 이상한 데로 갔어. 아니면은 사람이 올라오는데 한없이 굴러가고 있어. 막 이러면 어떡해. 그래서 나 그런 모습. 민망해. 진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진짜. 그래서 근데 어차피 그건 핸디가 나와요. 그런 짓을 하면은 자기가 혼자 찔려가지고 어쨌든 핸디가 나와요. 맞아. 그렇게 갑자기 해적에 빠지거나 오비가 나거나 하기 때문에. 네, 맞아. 굳이 근데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버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거 던졌다고 해서 버디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잘못해가지고 이거 마크가 클로컵에 들어가면 어떡해. 진짜 시합 다닐 때 보면 애들이 이렇게 공이 있고 마크가 여기 있으면 마크를 여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크를 안에 쑤셔 넣어. 마크를 할 때 그러니까 마크를 했어. 그러나 공을 내려놓을 때 여기다 놓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정말 하려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라이 보는 척 하면서 툭툭툭툭 이렇게 앞으로 툭툭툭툭 라이 마커를 툭툭툭툭 치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별의별 방법은 다 있죠. 처음에 선생님한테 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래. 맞아요. 왜냐면 한 번씩은 그런 그 욕구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딱 처음에 그거를 잡아주냐 하면은 그 기억은 평생 가기 때문에 조금 잘 정신세계가 잘 잡히고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플레이를 계속 해왔다면 나중에 프로가 돼서도 계속 그렇게 해보죠. 그러다가 시합 때 걸려가지고 벌타 그렇죠. 먹고 실격 그렇죠. 당하고 그렇죠. 쪽당하죠. 당하고 그렇죠. 벌타 아니 상금 이제 그 뭐라니 상벌위원회 올라가서 그렇죠. 경기 이제 시합 중지당하고 뭐 별의별 짓 다 하는 거 벌금 맞아요. 내고. 왜냐면 제가 아는 프로 중에 그냥 아는 프로예요. 근데 세미 프로예요. 근데 지금은 뭐 결혼해서 뭐 어린아이인데 시합 때 그렇게 야를 깐 거예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상벌위원회 올라가서 시합 출전 정지 3년 당하고 벌금 몇 백만 원 냈나? 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다 뜨는데.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네. 어떻게 알았어? 나 갈 준비하고 있는 거. 예리한데? 너 뭐 했는데? 아 근데 이렇게 했어. 이제 기지개 좀 피고. 아 너 신발 신었네. 골프 벗고. 골프 벗었어 왜? 나 골퍼 벗었어. 그래요. 다음 주에 봬요. 오비베스님 나한테 그러지 마. 다음 주에 일찍 오고. 그리고 떡 보내주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떡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한번 약 올려? 파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둘만의 그지? 응. 우리 둘만의 파티를 한번 합시다. 어머 나 레슨이 오늘 왜 이렇게 띄엄띄엄 있니?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잘 자요. 왜 이래. 재밌지 않냐? 안녕. 다음 주에 봐요. 싫어. 나 꺼줘. 이건 하지 말고. 뭐? 꺼달라고. 야, 비켜. 내가 하게. 감사합니다. 빠용. 안녕. 빠용.